옛날에 조선 사람들이 1700, 1879년도에 이민 와가지고 우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 해랑강도 있고 우물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조선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해서, 우물은 있는데 용두레가 있어야 물을 끌어올릴 수 있어가지고 용두레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명을 용두레 영자 우물 정자로 지어놓은 겁니다. 선구자 노래 중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용정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용정도 나오고 해랑강도 나오고 용두레 우물도 나오고 비암산도 나오고, 원래 선구자의 노래 제목은 용정이 노래입니다. 예, 지금 그 차창 밖에 보이는 밤의 풍경이요. 용정이라는 그 연변 자치구의 한 시예요. 용정시. 이곳에 인구가 한 10만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근데 뭐 80%가 조선족, 우리 한국인의 피가 끓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합니다. 노천 온천도 있고 아주 좋은 호텔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요. 연변 자치주의 8대 도시 중에 하나인 그 용정시에 가장 그 등급이 높은 5성급 호텔이라고 합니다. 패키지 여행 마지막 밤을 보낼 건데요. 이곳에 노천 온천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야,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패키지 여행이 정말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65만 원을 들였는데, 이곳에서 쓴 옵션까지 하면 전부 90만 원 들었는데, 모든 음식, 숙소 너무 관광지 너무 좋습니다. 한번 강추하고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비암산 온천이라고 써 있습니다. 비암산 온천. 야, 대단히 규모도 크고요. 아주 정말 여행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왔다고 이렇게 한 마리 있네요. 호텔 로비 마트입니다. 이곳에 참이줄도 있고, 예, 장백산 줄도 있습니다. 자, 여기 여권 있습니다. 예. 모든 호텔에 입실 때 여권이 필요합니다. 예. 여권이 제일 중요한 소지품이에요. 352. 예. 예, 입구에 객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객실. 뭐 그냥 한국이네. 한국 장승도 서 있고 그냥 한국입니다. 하루방까지 있어요. 하루방, 돌 하루방까지 있습니다. 호텔이 하도 커가지고 357호 찾아가려면은 운동장 한 바퀴입니다. 역시 중국이네. 여기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요. 당기면은 좌식 변기가 있고, 가운이 두개 있고, 슬리퍼 베드는 트윈 베드 2인실입니다. 네, 아주 침대는 넓고 좋네요. 일단 온천들이라 해서 당구고. 천 핫스프링. 118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좀 이런 여자 같다. 아, 온천 정말 좋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나무가 전부 생화예요, 생화. 야, 중국은. 아, 생화예요? 예. 네. 예, 네, 아주 온천을 잘 했습니다. 한번 더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제가 그 인도네시아 뭐 여러 화산지대 온천을 가봤는데요. 이렇게 용종처럼 커다란 대형 온천이 있는 것은 처음 느껴보고 갑니다. 아주 밀림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온천이에요. 이야, 여기는 뭐 폭포수 같은데, 아, 놀이수영장 있네. 내가 동굴처럼 꾸며놨습니다. 여기 한 바퀴 다 돌려면 30분 걸리겠는데요. 제 일행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야, 여기 또 석류동굴입니다. 석류동굴. 와. 야, 암벽에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런 온천 처음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야, 아야, 네? 나무. 예, 진짜 고목에 나무 뿌리에 바위에 이렇게 온천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괴목을 깎아 만든 작품인데요. 역시 중국 예술가들의 손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호텔에서 제공하는 아침 식사를 먹으러 왔습니다. 역시 중국다워 보이는 식당입니다. 창이 상당히 크네요. 천년삼 같습니다. 천년삼. 조식은 뷔페입니다. 뷔페. 아유, 아주 뭐. 와, 토마토, 수바, 멜론, 잘고, 고구마, 김밥, 우유가 아주 좋네. 만두. 우속살, 단호박, 미역국, 추두부, 무식과배기, 계란후라이. 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야채, 콩. 김요리, 베이컨,
조식의 메뉴가요 무려 60가지입니다 60가지 이야 이거 다 맛을 보고 가야 되는데 아침이라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하여튼 조식을 먹어보겠습니다 골고루 예, 메뉴를 요것저것 60가지 중에서 조금 담아봤습니다 연회장 같은 식당 풍경입니다 역시 대륙은 크다 네 커피를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